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고종훈 선생입니다. 자, 여러분 지방직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뭐 듣지 않니? 뭐 행정법, 행정하기 좀 어려웠다.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국어, 영어, 한국사는 뭐 대체로 좀 쉽다, 평이하다. 뭐 이런 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지금 여론을 지금 보고 지금 촬영을 하는데요. 자, 한국사는 어떠냐? 좀 많이 쉽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강의가 의미가 없는, 어쩌다가 우리 그래도 이게 국가직 지방직 한국사가 이렇게 쉬워지면서 이게 이제는 뭐 하는 것보다도 훨씬 쉬우니까 이걸로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, 아 고민이 많습니다. 뭐 강의가 필요 있을까, 여기에 무슨 모의고사가 필요하겠습니까. 하여튼 뭐 매우 쉬웠다. 근데 이제 굳이 따져보자면 이게 근현대사에서 이제 8문제가 나왔는데 근현대사 쪽은 그래도 난이도가 적절해요. 그러니까 난이도가 적절한데 문제는 전근대 쪽이야. 전근대 쪽이 12문제인데 이건 무슨 뭐 중학교 1, 2학년 그 내신 문제도 아니고 너무 좀 너무하다 싶은 문제가 이제 전근대 쪽은 좀 대체로 그렇습니다. 자, 여러분 이런 시험지라면 뭐 광역시행은 뭐 솔직히 95점도 아마 굉장히 찝찝할 겁니다. 뭐 만점 찍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80점 이하는 제가 많이 양보한 겁니다. 진짜 많이 양보한 겁니다. 이 80점 이하는, 80점 포함해서 80점 이하는 이 오랑캐입니다. 오랑캐. 이 거란인 여진인 이 외국 수준입니다. 이거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 진짜 국적 불분명자입니다.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이거 아주 애매한 사람입니다. 그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씩 설명드리는 건 거의 의미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지금 이제 함정 문제, 제가 생각하는 함정 문제 딱 하나 있습니다. 17번 문제인데 대한국 국제 있죠. 이 대한국 국제가 1899년 제가 수업 시간에 절대연도 엄청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. 대한제국이 수립된 건 1897년이지만 자,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같은 거죠. 이 대한국 국제가 제정된 건 1899년입니다. 독립협회가 해체되고 나서,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나서 이제 몇 개월 뒤에 이제 대한국 국제가 제정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게 유일한 함정이랄까. 나머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여러분, 지금 이제 요거 한번 보실게요. 그 대단원 1에서 이번에 특이하게도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. 그 1번 문제가 고 신석기 문제고요.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이제 고조선 문제가 되겠습니다. 요 두 문제는 뭐 여기서 두 문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 아주 예외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그 고대사, 웬일인지 이번에 고대사는 발해도 안 나왔고 그 삼국의 통일 7세기에서 원래 단골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안 나왔습니다. 자, 뭐 정삼회의 가지고 이제 백제 뽑는 그 3번 문제, 요것도 이제 제가 절대 사료 할 때 많이 강조했던 거죠. 우리 기본서에도 당연히 이 사료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해촉, 어이없습니다. 진짜 어이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중세사, 고려죠. 고려는 이제 보통 세 문제 나오는데 이번에도 세 문제 나왔습니다. 정치 쪽에서 이렇게 두 문제. 자, 6대 성종 고르는 문제가 있었고요. 그 6대 성종 고르는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11번 문제. 탐구절이 던져준 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최승우의 시문 18조죠. 성종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 화통도감 문제 있죠. 그 화통도감 문제가 그 5번 문제. 뭐 최무선 하면 화통도감, 화통도감 하면 최무선. 뭐 요 문제 뭐 아주 쉽습니다. 그 다음에 6번 문제. 자, 6번 문제는 거의 똑같은 문제가 한 검이 있었는데 참고로 좀 하신 것 같아요. 뭐 사실 뭐 직지는 워낙 뭐 저도 모의고사에 많이 냈던 문제고 뭐 사실 직지 여기서 직지 뽑아주면 뭐 그냥 정답 보이는 거죠.
자,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대단원 1, 2, 3에서는 대체로 문제가 너무 쉬웠다. 너무 쉬웠다. 자,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조선전기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.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조선후기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다섯 문제가 나왔는데 많이 나온 거죠. 근데 여기는 수치제도. 이 수치제도 문제가 그 14번 문제입니다. 그 문제 참 괜찮게 잘 냈죠. 너무 어렵지도 않으면서 너무 황당하기 쉽지 않은. 요거는 제가 왜 노란색으로 해놨냐. 순서나열이기도 하지만 요게 시대통합 문제죠. 그래서 시대통합 문제는 제가 저 뒤에 걸로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문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농민봉기 문제 있죠. 어디 있냐면은 18번 문제. 그 역사상 농민봉기를 순서나열하라는 문제죠. 요것도 한건 문제 그대로 뺏긴 겁니다. 물론 이제 요네 개가 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는 뭐 신라말. 그다음 이제 하나는 고려 무신직공기. 그다음 이제 나와 라가 19세기 농민봉기인데 홍경래인안이 먼저죠. 진주밀란이 나중이죠. 자, 그래서 이제 요 문제도 뭐 사실 뭐낼 문제를 냈죠. 낼 문제를 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간만에 작년 법원직에 광해군을 단독 출제했었는데 이번엔 지방직에서 아주 간만에 광해군을 단독 출제했어요.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지방직에서 제일 문제 잘 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은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 13번 문제 있죠. 불교건축. 저는 요 문제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부석사 무량수전하고 그다음 이제 법주사 팔상전을 이렇게 그 짝짓기 시켜서 문제를 내는 제가 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하던 스타일이죠. 아, 요거 문제 잘 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근대사는 이렇게 이제 12문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? 전근대사는 문제가 너무 평이했습니다. 너무 쉬웠습니다. 뭐 사실상 변별 얘기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자, 근데 자, 근현대사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번에 개화기에서 네 문제 나왔어요. 일제강점기는 세 문제 나오고 원래 현대사에서 이제 3-3-2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현대사에서 농지개혁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. 기타 주제는 안 나왔죠. 자, 근데 여기서 요 대한국 국제 문제가 살짝 함정이 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. 그 병인양요 문제가 그 병인양요 문제가 몇 번이냐면은 7번 문제죠. 요건 뭐 단순 말장난입니다. 어제에는 신미양요 때 나온 인물이죠. 자, 좋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 문제가 몇 번이냐? 10번 문제죠. 요것도 뭐 굉장히 평이한 문제입니다. 자, 그다음에 그나마 19번 문제. 요거 임오군란과 청일전쟁,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그 사이를 물었습니다. 시모노세키 조약, 요거 청일전쟁의 종결을 알리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요 간은 상민수령 무역장정이니까 임오군란의 결과 맺어진 거고, 나는 요건 청일전쟁의 결과 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되겠습니다. 요 사이에 있었던 걸 골라라는 거죠. 저는 사실 요 문제, 19번 문제 참잘 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수업 시간에, 특히 절대 연도 할 때, 한청통상조약 연도 애월하고 제가 분명히, 대한국 국제뿐만 아니라 한청통상조약 연도 애월하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. 한청통상조약. 경찰이나 다른 직렬은 몇번 나왔죠. 우리 국가직 지방직은 한청통상조약 지금 한 번도 안 내던 겁니다.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. 19번 문제. 나름 참 좋은 문제입니다. 저는 뭐, 여기 있는 요 19번 문제하고 요 17번 문제. 이두 문제가, 그 다음에 아까 불교건축 문제 있죠. 요세 문제가 저는, 자, 이번에 참 문제 잘낸 거다. 알겠죠? 그러니까 사실 근현대 쪽은, 나름 뭐, 평소에 나오던 수준으로 문제를 낸 거예요. 전근대 쪽이 너무 쉬워서 문제인 거지. 그 다음에, 자, 3.1운동. 몇 번이냐면은, 고, 9번 문제입니다.
와, 공약 3장 모르는 사람이 진짜 있었네? 아니, 3.1운동 틀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. 어, 너희들 한국인 맞아? 아니, 이거 공약 3장이잖아. 이거 한용운이 썼다는 그 공약 3장 아니야. 요거, 우리 그 800제에도 이 문제 있어요. 우리 국가직 지방직은 아니지만 다른 직렬에 이 문제 거의 똑같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한인 애국단. 그 한인 애국단 문제가 몇 번이냐? 한인 애국단 문제가 오씨 몇 번이지? 아, 8번 문제네요. 뭐 이거는 뭐 윤봉길이 나왔으면 뭐 김구 윤봉길 나왔으면 게임 끝이죠. 이건 좀 쉽게 나온 겁니다. 그다음에 근우회. 자, 여러분. 은근히 근우회 잘 나온다니까요. 요거 제가 절대 사료 중에 절대 사료라고 그랬죠. 근우의 사료입니다. 그러니까 1, 2, 3, 4번 중에 근우회와 관련된 걸 고르라는 거예요. 자, 봉건적 인습 타파,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 철폐,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한 게 바로 일제시대 여성계 민족협동전선 조직이었던 근우회죠. 자, 16번 문제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에서 원래 농지개혁 잘 나옵니다. 진짜 잘 나옵니다. 농지개혁 문제치고는 쉬운 문제입니다. 저는 사실 이번에 지방직에서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변별력이 좀 있었던 문제를 골라라. 여기 근우회. 그 다음에 여기는 대한국 국제. 그 다음에 임오군란과 청일전쟁. 요런 정도. 저는 뭐 요 한 세 문제 정도는 살짝 변별력이 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전근대 쪽은 아 문제가 너무 터무니없이 쉽습니다. 그 어쩌다가 우리 그래도 이제 나름 뭡니까? 이게 좀 그 이 뼈대 있는 시험 우리 국가직 지방직 시험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쉽게 내도 너무 쉽게 낸다. 이 변별력 자체를 없애려는 뭐 그런 의도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쉽습니다. 너무 쉽고요. 하지만 뭐 또 그런 건 있어요. 여러분들이 쉽다 쉽다 하니까 진짜 수박 그달기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수박 그달기로 공부하면 이런 문제 80점 못 넘습니다. 진짜 순식간에 오랑캐 되는 수 있습니다. 그 제가 뭐 그 이 정도로 총평하고 주요 문제 해설 말씀드리고요. 이제 내년도도 저는 뭐 평이하게 나온다는 큰 틀을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근데 지금 보면 서울시나 법원직은 또 그렇게까지 쉽진 않아요. 국가직 지방직을 대놓고 쉽게 내는 거지 서울시나 법원직은 또 아주 쉬운 건 또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한국사가 쉽다 쉽다 하니까 그냥 뭐 완전히 그 뭐 진짜 초등학생들이 풀어도 될 정도냐? 그런 건 아닙니다. 최소한 고1 정도의,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한국사 지식은 갖고 있어야만 그래도 90점, 95점 나온다. 알겠죠? 자,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